나는 말이 없어요. 어려운 얘기는 잘 몰라요. 클래식화의 호란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사실 클래식화의 공연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호란의 음악에 호기심을 갖고 또 호란의 공연에 오게끔 하려면 지금부터 또 새로이 쌓아나가야 될 관객과의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싫은 소리는 할 줄 몰라요. 이미 알고 있는 이 호란으로서의 편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과대평가된 모습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걷어낸 다음에 제 모습이 그 다음에도 가치가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뭐 시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미소만 질게요. 상처는 모르는 것처럼 그대가 한 번쯤 나를 봐준다면 됐어요. 그걸로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편안한 노래를 하는 호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란 made her debut in 2004 as a member of Classiqui, who popularized electronic pop in Korea. Then she showcased another side of her musicality through the acoustic project group Ebody. Now, with 11 years of experience under her belt, this talented vocalist took on the challenge of becoming a solo artist, revealing her true stories through music. Let's meet this genuine musician on this edition of Onstage K. Ah, yeah. 괜히 또
이젠 멀어졌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란은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내놓지 않고는 그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는 이제는 그냥 계속 나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책임, 최종 책임자는 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의사결정들을 내리면서 이 퀄리티를 그분들이 했던 것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호란이라는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클래식파이 음악을 들었을 것이고 이바디와 클래식파이를 통해서 저를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이 앨범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음악성, 어느 정도의 퀄리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온 거기도 하거든요. 용기를 못 내고 결과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결과적으로 저는 꽤 만족하는 앨범을 냈지만은요, 이제 또 그 미니 앨범, 첫 미니 앨범 내고 나니까 정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화면이 계속 되풀이 되더라고요. 호란 is not only known as a gifted singer, but also an intellectual who never hesitates to share her sharp, insightful opinions. However, commencing a new career as a solo artist was still a huge challenge for her. Now, this sincere musician is on her journey to discovering true Horan-esque music. 내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내가 양쪽 밴드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면 이제 그게 또 나름대로 호란의 색깔로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한번 앨범을 만들어 놓고 나니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앨범 완성시키기 전까지 아, 일렉트로닉 앨범인가 어쿠스틱 앨범인가, 사람들은 과연 호란 솔로에서 어떤 걸 듣고 싶어 할까, 더 어쿠스틱 해줘야 될까, 아니면 더 편곡의 재미를 더 줘야 되는 걸까, 네, 고민이 많이 됐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데뷔 전에는 있었죠. 데뷔 전에는. 근데 클래식파이로 데뷔한 이후에는 처음이었었고요. 재밌더라고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내가 이 노래를 잘하고 있고 무대를 잘 이끌고 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여기에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또 저의 하나의 도전이었고 그게 버스킹의 의미였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하니까 이제는 또 책임감이 달라요. 왜냐면 단지 그전에는 이제 이 무대가 나 자신을 위한 증명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다 노래 소리가 들리네 하고 딱 서가지고 보니까 호란인 거여서 아 호란이다 라고 하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제가 거기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호란이라는 브랜드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들이 되고 또 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 다르구나. 그 1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Ever since making her solo debut, Horan has been striving to interact with the public up close. She recently impressed Seoul citizens with her beautiful voice alongside Galaxy Express, Pavlov, and Tete. It was indeed a very extravagant and multifarious feast. 오늘 탕탕탕 카니발이라고요. 도심 속에 도심이 아닌 듯한 여행 온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 건물에서 층마다 서로 다른 공연들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음식도 있고 바비큐도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은하수라는 스테이지래요. 여기 무대가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그리고 숲풀이 우거진 곳에서 아주 따뜻한 어쿠스틱 공연을 오늘 했습니다. At the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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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nival, musicians not only performed everywhere but also cooked for their audience. And among them were some familiar faces. 안녕하세요. 페이션츠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권일장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저희 57 배드버튼즈 친구들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디젤 칵테일을 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안 됩니다. 네.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식비가 뽑히길 바랍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t day. The audience was intoxicated by both liquor and music. The concert truly was a big carnival for everyone, and Horan seems to be more than ready to enjoy it too. 술을 마시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에 왜 술을 안 드시고 계세요? 아, 드셨어요? 얼굴 빨개세요. 사진 자유롭게 찍어주시고요. 제가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이 예뻐요. 손수건을 볼 때보다 지코를 볼 때 찍어주시면 예쁘게 나옵니다. 자, 공식 자세 요겁니다. 찍어주세요. 자, 배에 힘 좀 더 주고요. 첫 곡 괜찮은 여자 들려드릴게요. She's so bright. 어쩐지난 같지 않아 괜히 또 가들고 싶겠지만 She's fine 비틀비틀 불안해도 눈 뜨면 어차피 또 집에서 혼자 눈이 또 부셔서 속이 또 아파서 쓸데없이 또 외로워 오늘 굉장히 단출한 셋으로 퍼커션 한 대 그리고 기타 한 대 그리고 한 세 곡 정도는 제가 기타를 치는 정말 가장 컴팩트한 형태의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공연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세트뿐만 아니라 오늘은 관객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맥주를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공연을 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무대와 관객이 분리가 돼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다 같이 즐겁게 노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위안을 받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안심하세요. 제 쪽으로 올 겁니다. 불도 켜져 있겠다. 지금 벌써 두 방 물렸어요. 고맙습니다. 야외 활동 필수품 리페라네스 가볍게 뿌려주면 핵충 접근 금지. 두 번째 곡 뿌리고 시작할게요. 다 쓴 것 같은데요. 더운 속삭임이 마치 꿀 같아요
like the gentle breeze of the day. Horan's voice kissed the air. The night glided on with her alluring and sensual music, and the atmosphere was further heightened.이 솔로를 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쿠스틱 공연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잔잔한 기타 위주의 읊조리는 듯한데 제 공연은 뭐 방금 보셨다시피 펄 윌리엄스 해피 같은 여러분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도 있고 완전히 정말 락킹하게 저도 전자 기타를 막 세게 치면서 뛰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호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해가 밝을 때 앉았는데 가려니까 해가 졌네요. 끝나고 술 한잔하기 딱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Bring me down, give nothing. Bring me down, I love it so high. Bring me down, give nothing. Bring me진짜 대박. 앞으로도 더 많이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Clap your hands if you feel like room at the out of row. 지난 10년, 11년 동안 이렇게 다른 여타 캐주파이든가 이바드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 제가 배워왔던 것들이 아 이제 드디어 이만큼 나한테 쌓여있구나 이거를 매 무대에서 참 절감을 해요. 느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 지난 시간들이 느껴지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이제 11년을 돌아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무대로 구현이 되는 거를 느끼는 것도 행복하고 그래서 점점 더 가고 싶어요. 더 많은 공연들을 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ite 저한테 필요한 무대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이게 쭉 계속 되다 보면은 또 다른 무대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가겠죠. 저희 이제 밴드가 딱 완전히 구색이 갖춰졌고 서로 호흡이 완벽하게 잘 맞는 밴드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뭐 천석 규모 아니면 뭐 몇백석 규모 이렇게 큰 공연이 아닐지언정 또 이 사람들과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이거는 제가 뭐 어떤 컨셉을 정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호란 그러니까 솔로 가수 호란의 그냥 여정이 지금 시작된 결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멤버들 지금 우리 공연을 하고 있는 멤버들은 잔잔한 음악들에도 강하지만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다이내믹한 곡들에 강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앨범을 싣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제 첫 솔로 미니를 하면서는 약간 그 음악적으로는 그 자기 겁이 있었어요. 아 호란이 이렇게까지 막 나가도 될까? 더 락? 아니야 호란이 락은 아니잖아. 막 이런 자기 겁이 막 있었는데 더 나가고 싶어요. 그게 더 재미있고 더 솔직하고 또 무대 위에서도 보여드릴 것도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앨범은 조금 더 자기 겁이를 덜어내고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들을 과감하게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Horan has also been active as a host, radio DJ, interpreter, writer, and even an actress over the last 11 years. Nevertheless, music has always been in her heart. What kind of significance does music hold for her? 대체할 수 있는 게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무대, 그 노래, 노래를 하는 행위 자체도 그렇고 이제 그 안에 제가 가사로서 담는 것들도 그렇고 저는 이만큼 저에게 의미 있는 소통 창구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이 닿는 한은 계속 하려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려면은 뭐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저에게 존재를 해야겠지만요.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클래식화에도 뭐 1년 내로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 같고 10월에 호란 솔로 앨범 하나 더 기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그렇게 되면은 클래식화를 하게 될지 호란 솔로로 마무리하게 될지 그거는 지금 아직 확실히 나온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공연으로 올해는 하루는 다 가게 될 것 같네요. 호란 has always been praised for her wonderful musicality since her debut. But she still fought against herself to become a better musician. That must be what made Horan what she is today. With her genuine, relentless passion for music, she will enrich the hearts and souls of the public for many years to come, not only as a member of Klasikwai or Ibadi, but also as the solo artist Horan. 네,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저는 데뷔 11년 만에 솔로로 새로 시작하고 있는 호란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저를 만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공연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공연 준비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 생각나시면 놀러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호란의 음악은 괜찮은 음악이다. She's alright. 제 이번 그 미니 앨범 타이틀이 괜찮은 여자예요. 이 가사에도 보면은 뭔가 나는 괜찮다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만큼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기분을 선사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돌아봤을 때 아, 나 참 괜찮다라고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괜찮은 음악이다.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네요. The driver to take us somewhere we've never been together and we belong to full chase the summer while I try to avoid.